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박한수라 합니다.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내 이 공법을 꼭 합격해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아직 정시로 기본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출판사에서 도달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정시로 이제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로 할 건데요. 오늘은 준비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정시로 인사 나누지 안녕하십니까?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법을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법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으로 작용하게 될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본서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자료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오늘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법에 있어서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이지만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잘 정리하십시오. 자, 이 공법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먼저 뿌리를 쭉 우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뿌리가 이렇게 쭉 튼튼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뿌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싹이 트게 되면 나무가 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도 나오고 그리고 잎도 나오도록 하고 해서 이렇게 쭉 노력해 가지고 올 가을에는 한 송이의 꽃이 피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뿌리가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니까 이걸 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법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하고 2차 중 이것은 2차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는 두 과목, 2차 세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합니다. 올해는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올해 2018년도에는 10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2018년도는 이렇게 이미 실시가 되었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역시 10월 대략 26일 정도, 그날을 보니까 토요일입니다. 이때쯤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시를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두 과목이라고 했죠. 바로 민법하고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 2차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될 부동산 공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하고 부동산 공시법. 이것은 이렇게 한 감으로 구성되어서 총 세 감으로 구성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각각 감옥당 40 문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1차하고 2차는 완전 별개로 시행을 하고 있죠. 1차 합격해야만이, 2차가 의미 있게 되는데요. 1차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느냐? 바로 각 과목당 최소한도 40문항 중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16문제 맞추면 점수는 40점. 이게 과락제가 돼가지고 이 40점 이하, 그래서 15개, 뭐 14개 이렇게 맞추면 합격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목당 40문항 중 몇 개 이상을 맞춰야 되냐? 16개. 이게 과락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40점 각각 획득하고 두 과목 합해서 평균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1차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1차 합격자가 되면은 이걸 미처 공부하지 못했다든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빵점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1차는 그대로 합격자로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분은 내년도 여름 이렇게 시험 보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면은 바로 1년간만 1차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과목을 준비해서 2차를 응시하면 됩니다. 아, 그래, 내년도 1차, 2차를 동시에 준비해서 시험을 같은 날에 보셔가지고 만약 2차도 똑같아요. 16개 각각 40문항 중 각각 16문제 이상 획득해야 되고 그리고 세 과목 합해서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2차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바로 11월 말 정도 합격증을 교부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을 해서 같은 날에 시험을 보고 있는 바 과락제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각 과목당 반드시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가? 16문제 이상은 반드시 획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1차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민법 뭐 80점, 학개론 80점, 그래서 평균 80점 나왔죠. 그때 60점만 되면 합격한다더라. 그래, 20점 남았네요. 이걸 2차로 밀어줄 수 있냐? 밀어줄 수 없다. 1차는 1차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뭐 60점만 되면 합격한다는데 동시에 다섯 과목을 보았다 내년도. 그래서 2차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 가지고 여기 평균 80점이 나왔다. 80점 중 6점 뭐 평균 빼고 20점 나왔다. 그럴 때 이쪽으로 밀어 주냐? 넘겨 줄 수 없다. 이렇게 별개다. 이걸 정확하게 이 제도의 속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차대로 그리고 2차는 2차대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차, 2차를 동시에 대비하게 되면 반드시 1차를 먼저 합격해야 된다. 1차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2차 평가가 이루지 않습니다. 점수 바로 사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보아서 제출하더라도 점수 매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이 다섯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려면 최소한도 1년이라는 세월을 이 공부하는데 투입을 해야만이 합격해 나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이 다섯 과목 중 제가 담당하게 될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아, 부동산 공법도 이렇게 반드시 공부해서 40문항 중 16개 이상은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16개 이상 마치고 과목당 몇 개를 마치면 바로 60점을 획득할 수 있냐? 24개죠. 24개. 40문항 중 24개를 마치면 60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24개를 마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1년. 근데
2차 과목 세 과목 있죠. 또 1차 과목 두 과목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 민법이 좀 자기하고 궁합 맞다. 궁합이 공부하는 데 좀 자기하고 뭔가 통한다. 그러면 전략감으로 선정해서 한 과목 정도는 최소한도 80점 이상 마치도록 해야만이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학교론이 마음에 맞다. 자기하고 공부하는 데 맞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전략감으로 삼아서 80점 이상 획득하도 노력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차는 민법을 전략감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나머지는 다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뿌리는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아주 중요하므로 민법을 전략감으로 삼아서 80점 이상 획득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것은 한 50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공부하면 합격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를 전략감으로 선정하여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2차 과목 있죠. 2차 과목도 나름대로 전략 과목 하나 선정해서 최소한도 그 과목은 본 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바로 전략 과목으로 선정해서 공부를 합니다. 중개사법, 공인 중개사법 양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셔가지고 최소한도 본 시험에서 80 이상 획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차 가볍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상당히 올려가지고 출제하면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나오는데 한 50점 막 치고 이거 세법하고 공시법 뭐 55점에서 60점 획득해서 나가도록 하자. 본 시험장에서 그렇게 전략을 세운다면 여기에서 자기 과목 60점만 자기 역할을 하면 되니까 85점 맞았다. 중개사법에서 그러면 25점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쪽으로 5점 보태주고 이쪽으로 일부를 보내주면 평균 60점을 획득해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 전략감을 하나 선정해서 공부를 하도록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효자과목으로서 바로 점수를 획득하는데 아주 좀 유리하니까 이걸 하나 선정해서 좀 잘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할 필요 있어요. 근데 막무가내하면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 가지고 80점 이상을 획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때부터 이 내용은 양이 비록 적지만 소홀히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잘 임해셔서 바로 그때그때 체크해 가지고 고득점으로 이 과목을 통과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설계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섯 과목을 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담당하게 될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공법을 위주로 해서 이 다섯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과목을 바로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그 강의가 진행됩니다. 2개월 코스로 해서 바로 이 강의가 순환식으로 돌아가요. 순환식. 1순환, 2순환, 3순환.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11월 달 2018년도 11월하고 12월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각각 과목마다 기초 입문 과정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설정해서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 아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데니까 이때 정말 잘 해놓으시면 이분은 수월하게 내년도에 들어가서 쭉 순차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019년도 바로 1월, 2월 이때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 이론을 합니다. 이렇게 이때도 역시 1순환이 전개되죠.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이때 다시 순환수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역시 기본서를 가지고
각각 다섯 개 기본서에 나옵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이때 그 내용 역시 약간 그 내용을 심화시켜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 이때는 역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그 내용을 심화시키고 이제 마지막 총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총 기본서 가지고 총정리가 이루어지고 또 시험에 나올 것들 내용이 방대하니까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그리고 이때 과목마다 핵심 요약집이 나올 건데요. 이 요약집 우리 내가 하고 있는 공법은 한 200여 페이지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집이 나올 건데 이 요약집을 가지고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그 학원과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말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기본서는 이걸로 끝나고요. 7월, 8월 이때 내년 여름도요. 여름철에는요. 바로 과목마다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이 나와요. 이 문제집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들 문제 풀면서 이론 핵심 정리해주고 비교 정리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또 9월하고 10월 약 시험에 내년도 10월 며칠 정도 시험 있다고 그랬습니까? 26일 정도요. 제가 달력 보고 왔는데 26일 토요일 정도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약 6적을 줘서 본 시험하고 똑같이 동형 모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본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에 나올 것들 추출해서 면 이 모의고사 한 4회분에서 6회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잘 체크하면 그동안 쭉 공부했던 것 또 시험에 나올 것들이 다 커버돼요. 선생님들마다 다 시험에 나올 것들 추출해서 문제를 구성해가지고 1시간 시험 보고 나머지 정답 그리고 해설을 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임하고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과목별 핵심 그 시험에 나올 것들 일일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일요일날 일일 특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1년간 임하시면 이분은 10월 26일 시험장에서 남들 수월하게 답을 구해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투하했던 기회비용 1년 동안 노고들 그 대가를 합격증으로서 대신을 하게 되는데 합격증을 손에 쥐게 되면 최소한도 이것저것 기회비용 합하면 최소한도 3천에서 5천만 원짜리 가치가 된다. 이 합격증을 손에 쥐면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그 합격증을 꼭 손에 쥐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격증을 손에 쥐지 못하면 그 비용을 또 역으로 나뉘는 게 된다. 헛고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이왕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합격 지원이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시험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담당하고자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드렸던 유인물, 뿌린트물 보시면 이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1차, 2차 과목 중 2차 과목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2차 과목도요. 자, 이 봐보세요. 이 양에 살펴본 집에 이 시험을 보니까 40문항이 출제된다 했는데요. 시험 보는 시간은 50분을 주는 겁니다. 50분 이렇게 해서 그래 두 과목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80문항을 가지고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보느냐? 100분 동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 동시에 딱 쉬지 않고 100분 동안 딱 보고 그 다음에 1차 끝나면 잠시 1시간 정도 이상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뭐 점심 드실 분 드시라 하고, 예, 잠시 후에 한 시간 이상 쉬었다가 2차 과목으로 들어가는데요. 2차 과목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 과목을 동시에 봤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생리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 과목을 동시에 보게 되면 몇 분 동안 꼼짝 못하고 시험을 봤느냐? 150분 동안 보았거든요. 이렇게 150분. 너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많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이걸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갰어요. 쪼갰어. 그래,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공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이걸 이렇게 해서 100분 동안 보게 하고 나머지 이걸 마지막 시간 50분 동안 보도록 쪼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1차 한 번에 보고 두 과목을 2차는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공법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법은 2차 과목이다. 몇 문항이 나오냐? 40문항이 나온다. 40문항 중 몇 문제에서 맞춰야 되냐? 16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 최소한도 16문제. 그리고 16문제 맞추면 몇 점이 주어지는가? 40이 딱 된다. 그 밑으로 맞추면 절대 합격을 못한다. 알겠죠? 반드시 과목마다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가? 그것 딱 써놓으버렸어요. 16문제 이상 딱 각인을 시켜놔가지고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꼭 임하시고 알고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다시 그 1번 보면 시험 범위가 6개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6개 범위. 그래, 6개 범위로 다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양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6개 범위를 어떻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첫째, 국토의 계획 및 논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셋째,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이걸 약칭으로 해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건축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법률을 보면 약자로 국토계획법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이 여섯 개 법률을 들여다보면 출제 문항수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 문항수. 이 부동산 공법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그래, 40문항 중 국토계획법은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무슨 법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이다. 왜? 12문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 이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건축법, 주택법, 이게 가장 출제 문항수가 그나마 많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 여섯 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섯 개 법률 중 일단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이 법이 12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두 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주택법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공법은 바로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16문제 중 바로 일단 국토개법에서 10문제 이상 맞추면 수월해집니다. 이 나머지 법률은 출제 난이도를 약간 높여버리면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국토개법은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공부하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곤 하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는 무슨 법을 집중으로 많은 시간을 투하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셔야 되냐? 국토개법이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아까 몇 개월마다 1순환을 이렇게 진행한다 했습니까? 2개월 그랬죠. 이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8주로 구성됩니다. 때로는 뭐 9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8주로 구성되는데 이 6개 법률을 2개월에 1순환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토개혁법에 4주를 할애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여기다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거의 한 달을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봐보세요. 이 국토개혁법 다 4주를 할애해버리면 8주마다 1순환이 진행된다 했는데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1주, 이거 1주, 이거 1주, 1주. 이건 뜸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끝낼 예정입니다. 모든 학원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함으로 여러분께서는 만약 한 주 이날 결석을 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 법은 그 2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한 번도 맛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격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축법 한대 결석하셨다 그러면 이 건축법은 2개월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맛도 못 보고 지나가버리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결석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8주 중에서도 이 6개 법률에 강의 그 시간을 할당함에 있어서는 국토개법은 4주, 나머지 법은 1주씩 할당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므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 국토개법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상반기 때 공부하실 때 이거 이 세 가지 법률을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나면은 여기다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한 3, 4월까지는 여기다 시간을 계속 투하해서 세 개의 법률을 집중적으로 좀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다 머리에다 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읽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익숙하게 일단 국토개법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국토개법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예습 수업에 임하고 복습을 이렇게 하시게 될 건데요. 예습은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공법은 생소해서. 그래서 수업 충실히 임하시고 복습을 하면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복습을 할 때 무슨 법에다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 국토개혁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것은 최소한도 10문제 이상 맞추도록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반타작만 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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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이거 6개 맞았다. 그리고 또 4개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개죠. 이렇게 하면 26개 되네요. 나머지는 찍고 하면 대략 60점은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 국토개법에서 무너져 버렸다. 뭐 5개밖에 못 맞췄다. 이분은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법에다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요? 국토개법.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뭐 도시개발법 파가지고 완전히 다 마치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구석지에서 내버리니까 쉽지 않으므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개법에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 국토개법에서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마치도록 노력해야 되냐? 10문제 이상을 마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법률을
우리 공법 과목으로 한 과목으로 설정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섯 개 법률 부동산 공법이라 해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기 앞서서 내년도 시험을 제30회 시험이라 하는데요. 30회 시험이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같이 할 자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제 난이도를 보면은 상급, 하급, 중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출제를 하는데 출제 난이도는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출제를 합니다. 이때 하급은 30%를 출제합니다. 중급 40%, 상급 30%. 이렇게 나름대로 비중을 조정해서 출제를 하는데요. 우리는 본 시험장에서 이건 반드시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맞췄다 그러면 몇 점을 주느냐? 30점을 주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중급을. 이것도 다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맞추면 몇 점을 주겠다는 겁니까? 40입니다. 이 정도는 맞추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40문항 중 한 4문제 정도 제가 해년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40문항 중 4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도 손을 대기 쉽지 않게 출제를 합니다. 난이를 조절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는 크게 염두에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그러면 자 이 상급도요 약간 공부를 하면은 네 다섯 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옳은 거 찾아라 그럴 때게 이 세 개는 정확하게 틀림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두 개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에서 헷갈리면 그동안 공부하면서 접했던 내용 중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생소한 게 떴다 그러면 이건 악세사로 그냥 지문 만들어서 넣었던 내용에 불과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답을 구해가지고 상급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70점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시면요. 여기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겨우 40점, 뭐 40, 뭐 2.5. 이렇게 맞으면 그나마 가망성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로 여기까지 맞추는데 여기서 다 손을 못 대가지고 우수수 떨어져서 바로 37.5 해가지고 과락을 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붕괴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올해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법 나름대로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에 너무 낮게 설정하면 얍삽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쉽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전국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의고사를 구입해서 보실 건데요. 이 모의고사 수준은 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낮습니다. 그 획득했던 점수에서 보통 25점을 빼야 본 시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획득할 수 있는 목표 점수를 최소한도 80 이상으로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여기저기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모의고사 보시면 자기가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거기서 20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60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 시험장에서 그러면 자기 점수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 점수를 60점을 설정하면 본 시험장에 가면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학원 또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 가지고 점수를 막 80점 이렇게 획득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70점, 뭐 60점 이렇게 획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본 시험장에 가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고난도 나오니까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락을 면하지 못해서
우수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험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는 최소한도 80점 이상을 정해놓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런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는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저 여섯 개 법률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회독을 해야만이 합격에 들어갈 수 있냐? 10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 모든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리고 체크해 드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회독을 하면 그분은 합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것은 본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하려면 최소한도 몇 번을 봐야 합격할 수 있느냐? 10번은 봐야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1페이지 왼쪽에다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10회독은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이 시험의 추세를 보면요. 출제 경향을 보면은 단순하게 암기에서 될 건도 있지만 바로 종합 응용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들어가고 있는가를 바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오시면 부동산 공법의 의유와 성격이 나와 있죠. 이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 공법이란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을 보호하고자 강제로 여러 가지 소유, 이용,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해놓고 있는 법들을 묶어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은 대한민국 법률이 엄청 많죠. 그 법률 대략 부동산에 관한 법만 해도 130개, 160개 됩니다. 그런 법들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에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임해야 된다 해서 편의상 6개 법률만 추려서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6개 법률이 바로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국토계법도 해서 농지법까지 이렇게 6개 법률에 불과하죠. 이 6개 법률 모두 다 그 규율하고 있는 법은 규율하고 있는 대상 뭐냐면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실무를 할 때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정도는 된다 해서 이렇게 부동산 공법에서 한감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법은 무엇인가 뭐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거기 써놨죠. 그 보면 1. 밑에 청구표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민법, 우리는 이제 법 공부를 하니까 법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되죠. 우리 민법 99조, 제99조 1항에 부동산 뜻을 그와 같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이 무엇이냐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자 부동산 하면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 토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대상물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발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 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앞으로는 국토라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요? 국토. 국토. 그래, 국토. 여러분은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할 때에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해서 중개를 할 건데 그 대상물인 부동산. 이 부동산은 뜻이 뭐냐? 지금 그 뜻을 보고 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때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정착해 있다. 그 정착물도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이때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정착해 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정착물 하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물. 그리고 나무인 수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도 있죠. 교량. 이런 것들을 정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정착물인데요. 건축물이라든가 수목, 나무죠. 교량 이런 것들이 그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를 해주게 되는 물건에는 이런 교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정착물인 이게 그 중요한 중개 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은 우리 민법 99조 1항에 근거해서 그 뜻을 들여다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는 부동산 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의 대표적 물건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래 지금 저 여섯 가지 법률은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규제하게 해서 만든 법이다. 토지 아니면 건축물이 그 대상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때 토지는 다 할 것이고 그 정착물하면 대표는 정착물 뭐냐? 건축물 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건축. 자,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 있다 이렇게 일단 각인을 시켜 놓으시고요. 근데 이 토지하고 건축물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다룰 때게요. 이걸 하나로서 다루지 않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양에서는 이걸 일차화시켜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그 대장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대장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도 과거에는 등기부 그랬죠. 토지 등기부 뭐 건물 등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어를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또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해서 바로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 그래. 그래서 이 토지가 갑의 것인데 여기 건물이 있다. 건축물. 그랬을 때 이 건축물도 갑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는 갑의 것이지만 이 건축물이 서 있는데 건축물은 을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꼭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 법제상. 그래서 약정 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을이 갑에게 여기다 지상권 설정받아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을이 소유하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는 을, 토지서는 갑 이렇게 토지 소유권자하고 건축물 소유권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도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때 이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 했는데 이 토지하고 건축물 중 양쪽으로 무엇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까? 뭐가 많습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중. 그렇죠?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그 토지에 이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은 토지의 양에 비해서 일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하면 자, 두 가지가 있다 가정하자 일단 우리가 공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때 토지하고 건축물 때 했는데 양쪽으로 뭐가 더 많은가? 이게 더 많다. 그리고 이거 적다. 그래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토지다 이렇게 두 번째 건축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토지라고 하는 것 이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합니다. 국토. 그래서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개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이 여섯 개 법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12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공법 여섯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국토개법이다 이렇게. 그래 이 국토라는 공간을 들여보면 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 들여다보면 이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는 도시 공간도 있고 시골의 농지 공간도 있고 시골의 산지 공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도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골의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는 법이 있는데 그게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는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에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아홉 개의 법률로 시험을 보았었는데요. 수험생들의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이걸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 이런 토지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 여섯 가지 법 중 뭐냐? 건축법이 있죠. 아까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로 이원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고 양적으로 두 가지 중 뭐가 더 많다 했냐? 토지에 있다. 이 토지인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율하자는 법이 있는데 그게 국토개법이다. 그래서 국토개법이 가장 중요하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법이다.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는 다시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공간이 뭐냐? 도시공간, 시골, 농지, 산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도시공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있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있다. 농지법,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이 있다. 그래 이 건축법이 두 번째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토개법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뭡니까? 그러면 건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 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이게 건축법인데 이 법이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하여 일곱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중에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건축물은 그 쓰임새를 쓸 용자에서 용도라 해요. 이 용도 분류를 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29개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중 그 쓰임새가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게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이 있어요. 예, 주택법. 이 주택은 바로 그 구조를 기준해서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그래,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 주택이라 하고요. 주택인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구분된 공간에 대하여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단독주택을 그리고 공동주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다시 이것은 네 가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구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공직자에게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살도록 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자체장인 충남도에서 충남도지사에게 주는 주택, 공직을 수행할 때에 사실하고 주는 주택,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 충남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안지사였다가 그만두셨잖아요. 그분이 살았던 그 주택이 있습니다. 도에서 줬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이라 합니다. 공간도 단독 주택이라 하는 겁니다. 그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은 하나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간이 주택이 있다고 하면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구 주택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 이 다가구란 것은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택, 또 들어가서 사시는 주택이겠죠. A 식구가, B 식구가, C 식구가 들어가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인데, 이렇게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A 가구가, B 가구가 들어가서 사는데, 바로 법적으로는 이 안에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된다고요? 한 개. 이걸 바로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돼 있건만 바로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원룸, 투룸 주택을 내가 임대해 놔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냐? 다가구 주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공부로서 이걸 또 중요시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이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세대 구분할 때에요, 19세 이하로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짓을 때에 20가구 와서 살도록 하면 그건 불법 건축이 되는 겁니다. 네, 최소한도 최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까지 쪼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가구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야 되고요. 이 주택으로 쓰고야 되는 한계동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든 주택을 다가구 주택을 합니다. 여기 아까 A 식구들이 와서 새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갑이라면 갑이 이 A에게 이것만 딱 떼가지고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몇 개만 인정된다고요? 한 개. 이걸 단독
주택이라고 그래요. 단독주택은 종류가 네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가구고 공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라고 편해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이렇게 이 건물주가 또 갑이라 합시다. 갑이 건물주인데, 이 자기가 1층에 삽니다. 그리고 식당, 안방, 여기는 하숙생을 집어넣어요. 뭐 직장이 됐든 학생이 됐든 하숙생을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하는 주택, 이런 것들을 다중주택 그렇습니다.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인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되냐? 한 개만 인정되는 주택, 이걸 다중주택이라 해요. 이때 각 실, 방이라는데 각 방에는 욕실을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바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 학생이라든가 뭐 또 직장인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데, 각 방에는 취사실을 넣으면 안 됩니다. 취사실. 부엌, 싱크대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그래. 그리고 이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이니까 330평대 이하인 그런 하숙집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이것도 바로 단독주택 일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닌데 소유권이 그 주택에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걸 단독주택이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느냐? 네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무슨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아까 하나인 주택 내에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공동주택은 그 종류가 네 개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아파트란 것은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 이게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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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러면 다섯 개 층이라 하거든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랍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란 게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이 연립과 다세대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기둥 박아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있다, 부속용. 이걸 기둥 박아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이 공간을 건축법에서요, 필로티 구조분 합니다. 이건 주택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넣어놨다. 주차장. 그리고 2층부터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주택.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2개, 3개, 4개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4계층 이하이고, 이렇게 여러 세대가 분양받아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게 되는데, 이 주택으로 쓰는 이 한계동의 바닥면적계가 바로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라고, 그 다음에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직장인 등이 바로 잠을 자는 그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기숙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그리고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이걸 삼고서 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주택을 건축 사용하고자 할 때 규제하자는 법이 역시 건축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건축물이니까. 근데 이 건축물 중에 이 주택에 한해서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적용할 법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 주택법은 바로 이런 주택, 이 국민에게 공급할 거 아니니까 이거 빼버리고
우리 국민한테 공급해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의 기숙사니까 빼버리고 여기 세 개 단독택, 이 공동택 세 개, 이 세 개 건에 대해서 단독택 한 집 두 집 호란만 쓰고요, 공동택 세대만 쓰는데 이렇게 30호 이상으로 단독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30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주택법을 합니다. 내 주택법은 최소한도 얼마 이상 건설 공급할 때만 적용하느냐? 30개 이렇게 일단 들어두십시오. 단독택 몇 개 이상 건축할 때게요? 30개. 30개로 호란 맞습니다. 그리고 30세대 공동택은 공동택 3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한다. 그리고 이 단독택 30호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무슨 법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가? 주택법. 규모가 그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대로 그냥 해서 건설해서 자기가 사용하든 분양해서 팔아먹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부동산 중에서도 무엇을 적용하고자 해서 만든 법이냐? 건축물을 적용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법이 두 가지 법이다. 그래 이 두 가지 법을 뺀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뺀 나머지는 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율하고 있는 토지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와 같이 이 여섯 개 법 모두 다 적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물은 다 무엇인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다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무슨 법이냐? 국토계획법.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법이 있다? 무슨 법인가? 건축법. 그래서 두 가지 법이 가장 중요한 2대 법이다. 가장 중요한 법은 국토계획법 12문제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법은 건축법인데 7문제 나온다. 이 두 가지 법만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했으라면 공법은 사실상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19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두 가지 법을 좀 중요시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더 나아가서 주택법까지 이 3대 법률을 집중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